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주호영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모두 손을 높이 들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축하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이 한번 돌아서 인사해 주십시오. 아, 예. 지금 뒤로 한번 돌아주시겠습니까? 촬영 때문에.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거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 치를 때마다 다시 선거 안 치려야지 가다가도 또 선거 오면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되는데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용호 의원이 당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이용호 의원 경의해 주시고 한 것도 당의 역동성으로 삼아서 우리 당이 더욱 역동적이고 또 하나 되고 우리 비대위원장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백드롭처럼 다 함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하고 한 1년 같이 해봤기 때문에 뭐 제가 특별히 이 아까 그 발표문에서 드린 것 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원내대표실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주시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상의해 주시면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당을 앞장서서 이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 속담에 세 사람만 모여도 문수의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상의하고 논의하다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의견 내주시고 찾아주셔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